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형 60만 원대 이하의 입문용, 통학용, 운동용. 아, 살좀 쪄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산악자전거 뭐 사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괜찮은 영상인 것 같아요. 제가 산악자전거 하드테일이라고도 하고 XC라고도 합니다. 앞에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달려 있고 유압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 60만 원대 이하의 자전거를 한번 모아봤어요. 왜 60만 원대 이하냐면은 50만 원대 이하로 찾아봤는데요. 있긴 있어요. 50만 원대 이하로 있긴 있는데, 50만 원대 초반부터 자전거들이 좀갭 차이가 확 났어요. 50만 원대 이하랑 50만 원이 딱 시작하면서 나오는 자전거들이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제가 50만 원대 자전거까지 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자전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괜찮은 브랜드에 네임 밸류도 있고, 그리고 괜찮은 자전거를 제 마음대로 골라봤어요. 분명히 이거 말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제 마음대로 골랐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 괜찮은 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업체 홍보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업체에서 저한테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첫 번째. 엘파마. 국내 기업이죠. 엘파마에서 나온 벤토르 V2000이라는 모델이고요. 가격은 41만 원. 프레임은 다 알루미늄이에요. 프레임은 알루미늄이고, 기어는 알투스랑 투어니를 섞어서 24단. 24단이고, 무게는 13.95kg예요. 바퀴 사이즈가 27.5가 나와 있는데요. 27.5하고 29인치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섞어서 이제 다음 영상에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벤토르라는 자전거는 27.5고요. 다른 건 29인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29인치 바퀴 사이즈예요. 29인치면은 키가 한180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이 타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키가 작으신 분들도 타긴 타요. 근데 제가 타고서 느꼈을 때는 키가 크신 분들이 좀더잘 어울리실 거예요, 아마. 네, 그 다음에 보시고, 벤토르 V4000. 47만 원이고요. 요거는 알투스 27단이에요. 알투스 27단. 알투스나 투원이나, 쓰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비싼 기아는 뭐가 달라요? 무게하고요. 얘네들이 움직임이 좀 빠릿빠릿해요. 약간, 뭐라 그러죠? 등급이 올라갈수록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뭐 지장이 있거나, 아유, 답답해서 못 쓰겠네? 그건 아니에요. 무게는 14kg, 14.02kg인데, 무게는 제가 보기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13kg에서 14kg. 근데 가격대가 60만 원대 이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입문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무게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고, 벤토르 V6000. 가격이 59만 원. 차이가 확 나죠? 여기서부터 대오레 30단이 들어갔어요. 대오레. 괜찮은 부품이에요. 대오레급 괜찮은 부품입니다. 그 전에 알투스나 뭐 투어니보다는 빠릿빠릿하고선 단수도 높고요. 그리고 바퀴도 27.5, 무게는 14. 비슷비슷하죠. 네, 다음에 보실 거. 스페셜라이즈드 피치 27.5라고 돼 있어요. 지금 민트색 자전거가 보이죠? 인터 케이블 방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이쁘게 돼 있어요. 엘파마는 선이 외부로 이렇게 노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인터 케이블 방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스페셜라이즈드인데 27.5에 가격은 52만 원이에요. 그리고 투어니 16단. 앞쪽이 두 개고 뒤에가 8이겠죠. 여러분들이 투어니 말투 쓰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막안 나간다 막 그러지도 않으실 거예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딱 보고선 와, 스페셜에서 굉장히 괜찮게 만들었는데 라는 생각을 딱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가격 밑에 숫자가 써져 있죠. 제 눈이 침침해서 800불이라고 써 있나요? 800불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800불이라고 써져 있네요. 외국에서는 이게 800불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국내 자전거 가격이 해외보다 더 쌉니다. 예전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런데 다른 브랜드 외국에서 파는 그 금액하고 국내 가격하고 보면은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사는 게 훨씬 더 싸요. 희한하죠. 예전에는 정말 비쌌거든요. 네, 가격이 굉장히 착해졌어요. 좋습니다. 800불에서 52만 원. 네, 요 민트색 자전거 저는 되게 이뻤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실 거. 트랙. 의외죠?
스페셜하고 트랙에서 60만원 이하의 자전거가 있어요. 마린5고요. 가격은 47만 5천원이에요. 요것도 투원이 21단이 들어가 있는데 바퀴 사이즈는 29인치예요. 29인치. 색깔도 굉장히 노멀하고요.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무게는 아무래도 등급이 좀 낮은 상태에서 29인치라서 그런지 무게가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14.95kg예요. 여기 가격 보시면은 해외에서 팔리는 가격이 550 정도 되죠. 550.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네, 다음에 보실 거. 마린6. 이것도 트랙이고 마린6인데 가격이 54만원이에요. 649불, 650불 정도 하는데 뭐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미국보다 더 싼 거죠, 한참. 요 밑에 보이는 회색 들어가 있는 자전거. 요거 이쁘네요. 요거랑 아카시메 그 민트색 저 두 개가 이제 좀 이쁜 것 같아요. 포인트 컬러로 옐로우가 팍 박혀 있으니까 뭔가 이뻐 보입니다. 무게도 14.41. 알투스 16단. 타시는데 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뭐 그냥 운동용으로 타시거나 통학용으로 타시거나 산 임도 같은 데를 이렇게 타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이언트. 자이언트는 배신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괜찮은 금액대에 괜찮은 자전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자이언트를 탄다고 해가지고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막 홍보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이언트가 참 이렇게 많은 라인업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임밸류도 그렇고요. ATX 엘리트 1 54만원인데 알리비오 27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리비오 27단. 바퀴 사이즈는 27.5고요. 그냥 평범하게 생겼죠. 디자인이 막 이쁘다거나 좀 전에 트랙이나 스페셜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굉장히 좀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스펙 이런 거는 굉장히 기본에 충실했어요. 충실한 자전거 같아요. 27단. 그리고 ATX. ATX 시리즈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20년 넘었습니다. ATX 시리즈로 나온 게. 그리고 ATX 1. 이거는 44만원인데요. 16단이에요. 16단. 말 그대로 약간 레크레이션용 16단 조금 부족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통학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 출퇴근용에서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산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네. 그리고 ATX2 이것도 40만원인데요. 요거는 14단이네요. 그래서 14단이 맞나 다시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14단이 맞는 것 같아요. 해외 그 자이언트 사이트에서 보니까 혹시나 틀리면은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14단이었어요. 네, 14단. 가격은 40만원. 그리고 35만원. ATX3 35만원이고 27단이에요. 제가 앞에다가 뭐 알리비오 투원이 이런 거 안 쓴 거는 조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제가 안 넣습니다. 바퀴 사이즈는 27.5. 아무래도 27.5 바퀴 사이즈가 대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탈원. 좀 전에 ATX 시리즈가 예전에는 산악용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자이언트 공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러지? 약간 레크레이션용, 스포츠용 그런 쪽으로 이렇게 라인업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탈원. 타로는 얘네들은 하드테일 쪽, 산을 타는 용도의 자전거로 나왔었는데 ATX 시리즈랑 큰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타론3는 53만원, 그리고 알루미늄의 18단, 27.5. 타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타고선 와 입문용 산악자전거를 탔으니까 산에서 점프를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냥 임도 이런 데 타시거나 아니면은 한강이라든가 자전거 도로에서 타시거나 출퇴근, 통학용 이렇게 타시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이런 브랜드를 선정을 한 거는 이런 브랜드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도 정비성도 괜찮고요. 또 네임밸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거의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런 브랜드를 좀 모아놓은 거예요. 분명히 다른 브랜드가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가 있는데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저는 좀 전에 봤던 스페셜하고 트랙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이언트도 뭐 잘 나왔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신다 그러면은 너무 처음부터 비싼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 말고 조금 저렴한 걸로 타보시고선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거 사가지고선 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뭐 큰 돈이면 큰 돈입니다. 뭐 5, 6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택을 하실 때 잘 고르시고 선택하시라고 해서 제가 몇 개 모아봤어요. 네, 그러면은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고맙습니다.